참치와 엄청 잘 어울리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 30도. 엄청 더운 날이에요. 날씨 무슨 일입니까? 옷이 헐렁헐렁해서 시원하기도 하고 또 활동도 편하게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뭐 이런 셔츠와 팬츠 그리고 샌들의 무드가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차려입은 느낌도 나서 편하지만 분위기도 있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오늘은 입고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 작업실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카고 팬츠 요 발목에 이렇게 모아주는 디테일이 멋스러운 카고 팬츠에 제가 좋아하는 바스락거리는 크롭 셔츠를 매치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핏도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형태가 베이직해서 한 3년 정도 입었는데도 안 질리고 잘 입는 그런 셔츠입니다. 색깔이 컬러가 이런 스킨톤? 인데 저랑 좀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소재도 특이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잘 입고 있는 크롭 셔츠를 이렇게 위치해서 오늘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안녕. 귀여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짜 입을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옷이 있는데 왜 항상 입을 옷이 없는지 오늘 아침에는 진짜 뭘 입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때 샀던 토마스 모어 티셔츠 반팔 티셔츠에다가 면바지를 입고 살짝 쌀쌀한 것 같아서 그냥 셔츠를 겹쳐 입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막 입은 것 치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오늘 입을 옷이 진짜 없었는데 오늘 옷 입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애프터 먼데이에서 셔츠 두 개를 샀거든요. 이거는 셔츠 원피스 하나랑 이렇게 패턴이 엄청 귀여운 반팔 셔츠 이렇게 오늘 도착했어요. 애프터 먼데이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주말에는 새 옷을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새 옷으로 입고 출근해서 옷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퇴근하고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냈습니다. 간식으로 이 피콕 계피 호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대로인데? 뭔가 바삭바삭. 뭔가 되게 트로트인데 바삭바삭. 근데 반죽젤로 들어있거든. 어. 근데 뭔가 우리나라 호떡이랑 똑같으면서도 좀 틀려. 대만 뭔가 호떡 맛있지? 근데 우리나라 호떡 식은 거랑 좀 비슷하네. 그치? 근데 반죽이 쫀득쫀득한데 바삭바삭하고 맛있네. 겉은 겉바속촉이네. 그니까 이상하게 맛있네. 맛있다. 그니까 진짜 호떡 같다. 별미 별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드디어 새 옷을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애프터 먼데이에서 주문해서 받은 블라우스를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패턴이 너무 과감할까봐 조금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블랙 앤 화이트고 셔츠 모양도 되게 귀여워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롱 원피스랑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플랫슈즈랑 유르트 가방도 잘 어울리죠. 이 셔츠가 이렇게 품이 넓고 가오리 핏이라서 되게 시원하면서도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여름에 시원하게 그러면서도 느낌 있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오늘 왠지 이 셔츠에는 댕기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댕기머리 느낌으로 단정하게 머리도 한번 묶어봤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입고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안녕. 블루베리. 여기다 아이스크림 올려서 먹어도 맛있겠다요. 그죠? 바닐라 아이스크림 쫙 올려가지고. 견과류 올려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요. 맛있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이렇게 입고 오늘 작업실 출근했습니다. 애프터 먼데이에서 샀던 롱 셔츠 원피스, 새 원피스를 입고 나와봤어요. 원피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컬러도 회색, 카키와 그레이와 카키가 섞인, 그리고 약간 하늘색 빛도 나고요. 컬러도 예쁜데 이렇게 소재도 부드러우면서 시원한 약간 사각거리는 소재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디테일이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 카라도 되게 조그만 카라, 단정한 카라에다가 전체적으로 핏이 이렇게 A라인으로 차라락 떨어지는 핏이 너무 편하고 단정하면서도 좀 멋스러워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보면 주머니도 있거든요. 옷이 쇼핑몰 옷이지만 고급스럽고 잘 만든 옷의 느낌이 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래 잘 입을 것 같아요. 나이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원피스에다가 슬랙스, 플랫슈즈, 그리고 카로 가방, 가죽 가방의 컬러랑 이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죠?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새 셔츠 원피스를 입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브이로그도 일요일 인사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